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온 인생 길에서 성경을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좌표를 정하고 찬양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땀 흘리며 수고하는 직장의 동료들, 그들의 껍데기만 보지 않고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알맹이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곤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이 증거되는 전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교회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 과정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성장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또 어려운 가운데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주께서 각 마음에 상처난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3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3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2020년도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또 새롭게 2021년도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님은 2020년도에 모세를 불러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지체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너를 부르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너를 부르신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일꾼을 부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꾼을 불러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한 부름에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흉년을 맞이해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70명이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총애하는 왕도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이 우고라고 하는 것은 괴로워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주체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로 또 인생의 쓴맛을 본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마지막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2020년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셨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던데요. 예,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지금도 중요한 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20년이 다 되어져가는 이 시점에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게 인생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몇 번 정도 부르냐면 세 번 부른다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했다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쉬자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그리고 핑계대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습니까? 그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두 번째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약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로 인해서 또 극악무도한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이 요나가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초승달 지역을 점령하려고 이스라엘 땅 그리고 아래쪽에 이집트까지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름은 여러분 열두 사도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끝나갈 즈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저를 보시죠.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감고 못 들은 것처럼 양심을 속이고 양심은 계속해서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전하지 않고 희생하라고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 살고 이제 2021년도에는 주님이 불렀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러한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는 사장님도 계시죠.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냥 아침, 점심, 저녁만 먹고 편히 쉬라고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부른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여기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그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대답하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한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정말 기뻐할 겁니다. 자녀가 밤에 부모를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2020년도에는 참 불순종한 것도 많았고 마음의 불평도 참 많았었는데 2021년도에는 제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십시오.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 기뻐할 겁니다.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뉴 스타트,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원래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자, 저를 보시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 땅에 살았는데 30년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동안에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적국이 쳐들어올 때에 이 초승달 지역은 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집트가 세력이 강하면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시리아 그리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현재 이라크 이 지역을 점령을 하려고 하고 또 이 현재 이라크 지역이 강성하면은 이스라엘을 통과해 가지고 또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항상 끼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남자가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산파는 아이를 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산부인과 의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를 살린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배우지 않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을 만드냐면은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명을 내린 거죠.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모세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습니다. 이제 하수에 던져져서 죽어야 될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로 올려준 겁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숙하게 익혔습니다. 그리고 부한 삶을 살기만 하면은 사람이 철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너무 평안한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신앙이 흐리멍텅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왜 내 인생이 이런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익히게 하시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찾아 하나님은 부르셨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배움이 많게 하셔서 지식이 풍성하게 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풍성하게 합니다. 때로는 외모가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불러서 쓰시는 일에 필요한 재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내가 필요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은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 동일합니다. 모세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윤종현이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윤종현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난 윤종현이로 하여금 다시는 이 말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윤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종현이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신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도 불렀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내일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손짓하는 그 손짓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참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이 주님이 불렀을 때요. 그 부르실 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흙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안개와도 같고 하루살이와도 같고 벌레와도 같은 나를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이죠. 은혜로 여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약으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갈 거냐?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어요. 인천 계양교회 식구들이 약 300명 정도 되는데 300명을 다 불렀는데 인천 계양교회 식구들 중에 단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용문산에
그 삼촌 교육대가 있었던 곳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갈 즈음에 다른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수도 방위 사령부에 지원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손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지역이 서울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손 들었겠죠. 저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필요한 소리만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달라고 하는 그 소리는 듣고도 왜 이렇게 외면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나이가 서른이 되도록 마흔이 되도록 오십이 되도록 가정을 꾸려주시고 의식주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많은 재능들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려고 합니다. 칼이 잘 갈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십니다. 특별히 2021년도 새롭게 임원을 맡으신 분들은 더욱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이 아닌 분들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선교사분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갑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인천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이 불러서 자기의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전도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불러서 2021년도에 여러분들 보고 가라고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수가 될 수도 있고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마산이 될 수도 있고 청주가 될 수도 있고 해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흩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제는 가야 됩니다. 왜? 나는 흙에 불과하고 나의 자존심, 내 생각은 없는 겁니다. 노아는 물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노아가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는가, 그 내가 무엇이라고 나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가, 내가 무엇이라고 의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계산적으로 보면요, 배를 만드는 기간만 대략 83년 정도가 나옵니다. 83년 정도 배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기후에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고 하니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이 된 거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의를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육신에 굉장히 힘든 노동이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의를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육신의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십자가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흙과 같은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음이 좋은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봅니다. 좋은 게 있으면은 흥! 이럴 게 아니고, 아, 그게 참 좋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적용해 볼 만한가? 이게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적당한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될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죠. 돌담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잡초가 무성한 밭을 보고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에는 소출이었구나. 그리고 더 잘 되고 부한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냥 그렇게 부한 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쩌다가 그렇게 잘 됐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우연이 맞아도 그 사람이 노력해야 그 위치에 올라가도록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나쁜 상처들이 있습니다. 받은 상처들이 있죠. 그 받은 상처들은 기록을 해야 돼요. 어디에 기록해야 될까요? 모래 위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나누어주는 삶이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사하고 그러면은 선물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7살 때 저희가 이제 기와집을 새로 지었는데 제 기억에 뭐만 기억이 남냐면요. 그때 성냥 가게, 성냥 이렇게 가게 있었어요. 기억나셔요 혹시? 이 성냥이 있었는데 이 성냥을 사람들이 선물로 사가지고 와서 한 곳에 엄청나게 쌓여있던 게 생각이 나요. 너무 많으니까 성냥 꺼내가지고 이제 탑쌓기 하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하면은 또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죠.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이게 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내 거 내 먹고 네 거 너 먹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누가 뭐 주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나눠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다른 거는 다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큼은 반드시 나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시편 112편 5절입니다. 시편 112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아, 정직하게 행하고 꾸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없어서 얻어먹을 때도 있고 빌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죠? 사해바다는 계속 타고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게 없죠. 그래서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계속해서 받기만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로 받고 부모에게로부터 받고 형이나 누나나 오빠에게로부터 받고 선생님에게로부터 받고 성장한 이후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바다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러한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런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어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물을 통해서 채소를 재배하고 꽃을 재배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놀라운 많은 생명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부자들 보면은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치과 의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과 의사. 지금부터 한 50년 더 넘어의 일이니까 그때에 하루에 9만 원을 번 거예요. 얼마를 벌었다고요? 9만 원 벌었으니까 많이 번 거 아니겠습니까? 9만 원. 그런데 이제 아내에게 치과 의사가 그런답니다. 여보, 옆집에 가서 만 원 빌려와. 만 원 빌려오면 9만 원에 만 원을 보태면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을 저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쓰고 갔을까요? 못 쓰고 갔을까요? 네, 못 쓰고 갔습니다. 네, 못 쓰고 갔습니다. 여러분, 제 방에 가끔 이제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제가 이제 서랍에 넣어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다가 이제 보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어휴, 이게 있었네. 마셔봐야 되겠다. 딱 마셨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유통기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난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쓰지 않은 것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그런 음료수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하고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내가 도와주지 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너무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삶이 힘들어져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합당한 마음의 자세 두 번째는 아,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과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많은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냈던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베푸는 삶도 살았지만은 여러 교회들의 사랑을 받고 받는 삶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누가 이 선물을 주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1분단에게 제가 금반지를 이렇게 드렸어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김동훈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아까워라. 갑자기 너무 빨리 감사합니다 받아버리니까 좀 그러네요. 자, 우리가 뭔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뭘 받게 되면은 괜찮다고 막 이렇게 너무 막 거부한 사람 있죠. 저도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명언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선물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선물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받고 안 주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물을 받고 선물하는 가운데 정이 쌓이고 관계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약한 사람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래서 조에도 구역에도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없나? 저도 어제 저녁에 잠을 좀 설쳤어요. 아무개 성도님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잘 이겨내야 될 텐데.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걸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2년 뒤에 그 성도가 중심을 잡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형제를, 자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시킬 만한 일을 시키려고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맞거든요. 자, 이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만한 바위를 저기 안남고등학교까지 옮겨야 돼요. 그럼 제가 새벽 인력시장 가가지고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자 이거 오늘 중으로 저기 안남고까지 옮기세요 하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욕먹을까요? 일을 시킨 주인이 욕먹는 거예요. 일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든지 장비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뭐 불러야 될까요? 1번 경운기, 2번 지게, 뭐 불러야 될까요? 누가 지게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큰 바위를 어떻게 지고 갑니까? 경운기도 안 돼요. 우리 안병대 형제님이 갖고 있는 포크레인 불러야 돼요. 집게 달려있는 포크레인 해가지고요. 탁 집어가지고 조금 옮기고 또 탁 집어가지고 또 조금 옮기고 이게 맞는 겁니다. 사람도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그 장비의 능력에 맞게끔 부른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인으로 부르셨다. 구역장으로 부르셨다. 봉사회장으로 부르셨다. 어머니 회장으로 부르셨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부르셨다. 청년의 임원으로 부르셨다.
그 부르셨을 때에는 연약한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는 주체가,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역사를 이루어냈듯이 나 또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임원의 일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세는 저 보세요. 말솜씨가 없었어요. 말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본인은 부담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자기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하나님은 이 모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내를 보내주시고 또 구역의 교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안에 어른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뭐 자람을 내가 아노라? 말 자람을 말솜씨가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말을 잘하는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돕도록 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신실했던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영국 위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루스라고 하는 그 왕이 영국과 전쟁이 자주 있었을 때에 영국에 좀 밀려가지고 수색대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한 동굴에 이게 피하게 됐습니다. 딱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잽싸게 치는 겁니다. 영국의 수색대가 그 동굴 앞에서 서더니
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브루스 왕이 여기 들어갔다면은 거미줄을 걷고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거미줄이 있는 걸 보니 브루스 왕은 여기 없을 거야 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 브루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 거미의 뱃속에 나의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 그것으로 나를 숨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또 보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또 멈췄지?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통닭집을 송도님이 처음 오픈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말 첫날 오픈해가지고 판매하는 수량을 보고 정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익숙해져 갑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놔버립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구역 모임입니다. 조 모임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러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거래처에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분은 참 까다로운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제가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늘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하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어떤 것에 부지런해야 될까요? 아침부터 마당 쓸고 손님 맞기 위해서 식당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식탁을 닦고 밑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고 메인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일에 먼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뒤로 하고 나머지 것이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힘들어하고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녕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 봐보세요. 주님이 왜 함께 하신다고 했을까요? 간섭하려고요?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요? 아닙니다. 지혜를 주기 위해서. 잠언 13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잠언 13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사단 마귀죠. 속이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이제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비행기를 아무리 잘 고쳐놔도요, 비행기가 정해져 있는 항로를 벗어나면은 이거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제사와 교신이 계속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없죠. 주님이 나와 그러면 계속해서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해진 항로를 가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완벽하게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예수님의 거의 완전한 그림자의 모습이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또 일어섭니다. 오뚜기의 특징은 오뚜기가 이렇게 있는데 툭 치면은 다시 온 위치로 오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뚜기 밑에 피비납, 무거운 물체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 새롭게 임원을 맡은 분들은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성경 읽기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임원분들은 정말 일독하셔야 됩니다. 박수만 매년 치고 있습니다. 5년째, 10년째, 20년째, 어떤 분은 40년째. 어떤 자매님이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성경 사사기를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한다고. 아, 얘기해 보셔요. 밥 먹으러 제가 가면서 이제 대답을 해드리고. 또 궁금한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대답해드리고. 또 있다는 거죠. 제가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시죠.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거 메모를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화하면 한 5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이어폰 아예 끼고 본격적으로 대답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 자매님이 그렇게 할까요? 지식을 많이 축적하려고 그럴까요? 많이 알아서 뭐 하게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져 버립니다.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IQ가 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알아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만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불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제사하고 교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물론 이 말씀의 온 뜻은 이제 영지주의자들,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또 금욕주의자들은 결혼하고 물질의 탐심을 갖는 것은 악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먹도록 베풀어주신 모든 식물은 선하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키포인트로 바로 내 삶 속의 말씀, 기도 이게 없다면요. 비행기가 떠서 운항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착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말로 이 말씀, 기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 오실 때도요. 교회당 오셨잖아요. 교회당에. 그럼 대강당에 먼저 들어오셔요.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요. 자기가 늘 읽던 성경 있잖아요. 읽던 성경. 그러니까 앉아서요. 한 두 장 보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려요. 한 두 장도 읽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오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잠깐 기도하고 막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시골 집에 갔는데 열심히 쌀 씻고 밥 해가지고 찌개 끓여가지고 먹고 왔어요.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아버님 잘 계시던가요? 그러니까 아차! 아버님 얼굴은 안 보고 왔네?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난하지 않고 함께 교제하지 않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꼭 챙겨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봉사장님. 12월 16일이 제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김동윤 집사님 뭐 챙겨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 32년 됐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떠난 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구원 받은 날 한번 되돌아보셔요. 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되도록이면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나지 말자.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자. 에녹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리어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좀 이 동행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말씀하네.
오늘 눈도 오고 춥다고 하고 커피 한잔 타가지고요. 한쪽 방에 조용히 있으면서요. 그래. 구원받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육신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고 어쩌면은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물질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다. 근데 내가 주님을 떠난 날들이 왜 이렇게 많았었지? 옛날 시골에 보면은 달력에 보면은 어디 일 갔다 오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달력에 동그라미 치잖아요. 30일 중에 30일 다 갔다 왔으면은 돈이 많잖아요. 30일 중에 다섯 날짜만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은 다섯 날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죽는 그 날까지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쓸 일이 있거든요. 우리 강숙희 이 할머니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교회 보탬도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부담 주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 숲에는 이제 씨가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씨가 자라가지고 조그만하게 이제 모종처럼 작은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주 쓸만한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늙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었을 때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들어쓰십니다. 브루스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거미의 뱃속에 거미줄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때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쓰십니다. 중요한 건 그 부르셨을 때에 내가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 아래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접어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떠나면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고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됐잖아요. 영어의 understand, under, U-N-D-E-R, under, 뭐뭐뭐 아래죠. stand는 뭡니까? 서 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아래 서 있으면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이해가 돼요.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이 서는 거예요. 근데 왜 방향을 잃어버리느냐? 십자가 아래 있지 않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롯이 떠났지 않습니까? 다시 그 십자가 아래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빼면 그냥 사람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람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놔버리거나 그 십자가 아래 머물기를 싫어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나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죄가 해결됨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자기는 여보 당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코로나19 끝나고 나면요. 사우나 가세요. 사우나. 어디 가시라고요? 사우나 가서 가장 뜨거운데 한증막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있어봐요. 한 3시간 있어봐요.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와 뜨겁다. 나가고 싶다. 정말 신선한 공기가 그립다. 누가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나가면 나갈 수 있다. 근데 한 번 들어간 지옥은 못 나온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신앙이 식어졌을 때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뭔가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저는 대학 다닐 때나 청년 때 화요일 정도에 그때는 모임이 저녁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시간이 나면은 제가 사우나를 갔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많은 기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은 그냥 사람만 남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덴마크 출신의 유명한 화가가 있죠. 안데르센의 동화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어머니가 병든 어린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노인이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와 보니까 이 노인이 아들을 데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호수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때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건져줄 테니까 두 눈을 내게 주겠느냐? 그래서 두 눈을 빼주고 호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벽을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가시나무가 울창한 그 숲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나를 뜨겁게 안아주면 내가 여기서 너를 구출해 줄게. 근데 이때 시즌이 겨울이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가시나무를 가슴 온 가슴으로 다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시나무가 자기가 온기를 다 빼서 안고 이 어머니를 다시 내팽개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또다시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는데 이 공동묘지를 지키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이러이러한 내 아들을 봤냐고. 이 공동묘지를 지키고 있는 관리원이 말하기를 당신의 젊음을 내게 주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음을
팔고 이제 결국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쭈글쭈글해진 보기 흉한 노파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더한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더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일을 하다 보면은 싫을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힘들면은 자녀 그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도해 줄 선생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또 2021년 한 해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성도들이 잘 교제 가운데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또한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면은 전도 집회 한다고 하면요. 이게 막 모시고 와요. 그래서 구원 받고 난 뒤에는 놔버려요. 애기 놔놓고 엄마가 아이를 버려버린다든지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매년 대략 45명 정도씩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약 한 30명 정도 숫자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다시금 챙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해산하는 그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는 아이 나로 오는 심정으로 와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돼야 돼. 그럼 누가 그렇게 되느냐? 임신한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임신한 게 어떤 걸까요? 전도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온 사람은 그 심정이 돼요. 다른 분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또 지금은 나를 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노래 중에 어머니 문이라는 노래 아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제 밤낮으로 예수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교회가 생겨진 이후로 복음을 위해서 손발이 다 닳도록 헌신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인천 괴한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그 소명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세워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고 월급도 주신다는 거예요. 상여금도 주시고 보너스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마음 자세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고대할 것만이 아니라 불러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결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입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교제를 해보면요. 직원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나 외모나 성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뽑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 인물을 누구로 할까?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늘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떨쳐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득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쳐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물건도 훔친 거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동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늘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해 보셔요. 찬양 제목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기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길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길 원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길 원하다. 거룩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가사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이 창세기 39장 9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최근에 구원받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 박민정 형님도 계시고 박남성 형님도 계시고
뭐 최근에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수십 명이 되죠. 그런 분들은 저 봐보세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는 올해 구원 받았으니까 나를 주님이 뭐 지금 부르시겠어? 쓰시겠어? 나는 아직 멀었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영국의 선교사로 중국에 선교 활동을 했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허드슨 페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832년 5월 21일 날 출생해 가지고 1905년 6월 3일 날 소천했습니다. 우리 시대죠. 불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 신사가 찾아와서 테일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식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까? 또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은 언제 빛을 내지요? 언제 빛을 냅니까? 불이 붙는 순간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몇 년 뒤가 아닌 거예요. 10년 뒤가 아닌 거예요. 구역장이 돼서 조장이 돼서가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2020년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부르실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복음의 일을 하는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세상에 살며 사단 마귀에게 속아 살고 진정한 평강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참된 평강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올 한 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함께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집사님 광고에